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에 시장을 정리하는 이 CNBC의 기사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올린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공급망 제약이라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은 강력하게 기업들의 이윤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간밤에 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언더아머부터 만나보시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EPS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장에서는 15센트의 이 주당 순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도 두 배 더 많은 3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아시아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넘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 매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높여 잡았습니다. 언더아머의 CEO는 직접 나와서 브랜드의 친밀도를 높이는 강력한 마케팅 덕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6% 넘게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ST로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년 분기에 연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망 제약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온라인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T로더는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런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4% 넘게 뛰었고 3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스토어도 유명한 부동산 기업입니다. 시먼 프로프티 그룹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도 인상하면서 주주들이 환호를 했는데요. 일단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업에서 현금 흐름의 80%를 얻고 있고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 부실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포레버 21 그리고 럭키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를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선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간밤 시장에서는 화이자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백신의 연간 매출을 1.5% 넘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에 부스터샷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린이 백신을 사용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의 주가는 4%가 넘게 뛰었고 4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로나19 백신을 절반 나눠 갖게 되는 바이오엔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악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성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익 실현의 기회로 받아들인 분위기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요. 미국에서 12,000대의 자동차를 리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악재 속에도 주가는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간밤 시장에서 3%가 넘게 빠졌고 1,1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전일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금일도 수요일 FOMC 결과와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도 간망 흐름보다는 실적 개선에 좀 반응을 하며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56%가 실적 발표를 하였고 이 중 82%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주목하며 94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기준의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는 위험자산 선호로 생각할 수 있는 20을 하회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서 재차 하락하며 미국 시장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 주가 흐름에 대한 경고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 및 리스크가 지금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내년 6월까지 120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휘발유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변화 방지와 관련된 원유 생산 설비 투자 둔화로 가용 매장량이 감소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 강세 흐름이 추수 감사절 즉 25일까지는 지속될 수 있으나 실적 전망세가 둔화될 것임을 이슈로 더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S&P 500의 장수는 기술적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인 RSI로 보았을 때 감매수 기준을 지금 상회하였고요. 트레이딩 엔벨로프 확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로 미 대형주 랠리 배경 중 하나인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대형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한 상황이고요. 반면 외국인이 보는 한국 증시 상황은 소시어트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의 이익 개선세는 정점에 도달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EPS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인도를 제외하고 한 10에서 25% 정도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지금 반영한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며 20년 8월에 시작된 어닝 사이클이 지금 15개월 만에 고점을 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지금 디레이팅을 지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등 공급망 이슈로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공급망 이슈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디멘탈 기준에서는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가 아직 힘든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전일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의 상승 및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상승하며 지수를 좀 견인을 하였습니다. 수급 역시 외국인이 선물 매수와 함께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가 유지되어야 지수가 유지되거나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역시 FOMC를 앞둔 경계감 및 또한 오후 들어 중국 증시 약세 흐름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강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였는데요. 금일 역시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와 중국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의 흐름은 미국 시장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한국 증시의 방향성과 연관된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 방향성과 상관관계보다 큰 호주 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0.9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인 패시브 자금의 외국인 수급은 아직 힘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증시인 독일 증시는 추가 상승하며 정 고점에 도달하였고요. 결국 한국 증시가 신흥 시장에 속해 있고 원자재 시장 강세 흐름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 시장의 선호도 약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이는 실제 진행되는 데는 2년여간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 수급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전반적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선별적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수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부는 최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투자 심리와 연관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일 0.8%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과 FOMC 이후 외국인 수급 변화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